제9번째 하나 선교대회 리포터 이루니 기자입니다. 하나교회 첫 선교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일본이에요. 일본의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오카 유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오카 카즈키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만화,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유명한데 그것은 사실은 다 귀신 문화로 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일본의 곳곳에 있는 그 우산을 예, 하는 문화로 그 배경에 있는 그 사단의 흑암에 잡혀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아무도 그리스도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흑암에 빠져 예,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으로 너무 추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네,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그 진짜 힘들어 추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때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 전도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를 부딪히고 그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국으로 인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인도받고 계시나요? 현재 신학교 RDS 본부 훈련을 통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민족 미션 홈에서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브라질, 그리고 중국, 멕시코, 중남미 TCK들의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이란 길이 보여주셨어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저를 수용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今日も祈られ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